스크립트의 기본 아주 기초적인 활용을 통해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그 버튼에 상응하는 이미지가 뿌려지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컨텐츠는 소위 포토 갤러리 스타일의 컨텐츠를 구축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썸네일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된 원본 이미지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갤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컨텐츠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import 이미지. 그래서 내가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그 이미지를 한 장씩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장을 동시에 불러오는 것다 이제는 알고 있죠? 이미지를 바로 통째로 한 6장 정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폴더 찾아가서 6장 정도를 불러오는데 지금 이름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미지를 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라인 상에도 올라오고 아웃라인 상에도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해줄 일은 이미지의 크기를 통일시켜 주는 일입니다. 현재 이미지 크기가 640, 480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모든 이미지의 크기를 640, 480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이미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미지 1번부터 6번까지 640480, 640480 이게 안 맞아 있네요. 640에 480으로 사이즈를 맞추고 그다음에 3번, 2번도 안 맞아 있네요. 640에 480으로 사이즈를 맞추고 3번, 640, 480, 4번 맞았고요. 5번 맞았고요. 그다음에 6번이 또안 맞았네요. 6번 이미지를 640에 48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중요한 일인데 씬 자체의 크기죠. 씬의 속성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서 무비에서 프로퍼티 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무비 프로퍼티 눌러도 되겠습니다. 씬 자체는 800에 600 정도로 하죠. 조금 이미지들보다는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각 그림들을 정렬을 좀 하고 싶어요. 그 화면에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편하게 얼라인을 이용해서 그 그림들을 이 스테이지의 중간 부분에 그 맞추도록 하죠. 센터에 그리고 세로로도 센터에 일단은 위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미지가 현재 이렇게 상하 다 중간으로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썸네일들을 둘 것이니까 이미지들을 조금씩 위로 올려버리죠. 뭐 조금 올려놓고 이 밑에 썸네일을 둘수 있게. 그 다음에는 썸네일도 한 장씩 한 장씩 할 것이 아니라 이 여섯 장의 이미지를 전부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크기를 줄여서 정렬하는 그런 순서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지 이름들부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미지 이름들이 실제 우리가 오늘 작업할 이 내용 중에서 버튼을 만든다든지 또는 무비 클립으로 이것을 변환했을 때이 이미지를 변수로 사용하려면 이름이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확장자는 전부 빼버리고 이렇게 이미지들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팻 01부터 팻 06까지 다 선택한 다음에 이 이미지들을 복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자, 카피 오브젝트. 그 다음에 또 이미지들을 페이스트 하겠어요. 페이스트 히어 뭐 인 플레이스. 그러면 이렇게 붙여져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전체 6개가 이미지가 붙어 있는 것이니까 일단
크기를 썸네일 크기를 줄일 거예요. 근데 이때 쉬프트를 누르고 끌어당기기를 하면 이렇게 가로세로 비율이 유지된 채로 확대 축소를 할수 있어서 정교한 작업을 할 때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들을 자, 여기 끝에부터 시작을 하죠. 왜냐면 맨 위에부터 이미지 패트 01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미지들을 썸네일을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대충 끌어다 놓습니다. 대충 배치를 해도 이따가 얼라인먼트를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끝에 이미지의 오른쪽 간격, 첫 번째 이미지의 오른쪽 간격 정도만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쉬프트를 눌러서 다시 이곳에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 다 선택돼 있죠. 이 상태에서 윈도우에 얼라인을 불러서 스테이지 상이 아니라 지금은 셀렉티드 된 이미지. 이 모든 이미지들을 우선 위쪽으로 전부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을 똑같이 벌려달라. 스페이스 이븐이죠. 스페이스를 이븐을 누르면 이렇게 간격이 고르게 배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닫고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는 밑에 있는 썸네일을 눌렀을 때 상단부에 해당되는 확대된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밑에 있는 썸네일들이 버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위에 있는 이미지들은 스프라이트 또는 무비 클립으로 변환이 되어야 이 변수로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그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버튼부터 쉬프트를 눌러서 밑에 있는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으로 바꾸겠습니다. Convert to Button 하면은 스테이지 상에 버튼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이미지들은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네, 무비 클립으로. 그래서 이거 역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Convert to Movie Clip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비 클립들은 각 무비 클립 안에 각자 이렇게 그 원래 이미지를 담고 있고, 버튼들은 이미지와 더불어서 버튼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상태로 변환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일은 이 스프라이트로 지정한 무비 클립으로 지정한 이 그림들이 현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들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을 눌렀을 때 보여지게 하려면 이제 이 이미지들이 이걸 현재 상태에서 실행시키면 그냥 특별한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 작업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가 보이는 이유는 현재 제일 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딱 열었을 때이 위에 있는 이미지들이 안 보이게 하려면 이때 소위 스크립트를 써야 돼요. 물론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스크립트를 쓰는 게 편한데, 스크립트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는 자, 씬 1의 시작 1프레임을 두고 스크립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왼쪽에는 씬 1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보통 닫아놓고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임라인에도 있고 아웃라인에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크립트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면 어떤 명령에 어떤 특정 변수나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디버그 할수 있도록 스크립트 에러가 났을 때그 메시지를 줍니다. 어디에 명령어를 이해 못한다. 그럼 우선 간단하게 한번 여기 씬1에 이 장소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제 특정 이런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컨디셔널이라든지 루핑, 블락, 익셉션 여기 이것이 다 스크립트와 관련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무비 컨트롤부터 마우스 드래깅도 이게
스크립트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이것도 무비 스크립트예요. 그런데 여기 add 스크립트를 누르면 저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다 펼쳐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scene 1 프레임에 뭔가를 주겠다 그러면은 이 프레임에 이벤트가 먼저 와야 되죠. 그래서 이벤트로 프레임 on 프레임, 다시 말해서 지금 보면 프레임 1에 왔을 때 하고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저희 원에 왔을 때 이제 뭔가를 우리가 명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특정 그림을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아,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특정 그림에 대한 이제 네임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그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네임 하기 전에 이제 타겟. 이렇게 타겟을 펼쳐보면 패트 1두 개, 패트 2두 개 이렇게 쭉 나오는 이유가 이게 전부 버튼과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타겟 같은 곳에서 불러쓰려면은 버튼이거나 무비 클립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특정 이제 버튼이나 이 스프라이트를 고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오브젝트 이름을 불러쓰려다 보니까 그 이름이 중복돼서 좀 불편한 면이 있죠. 그 작업부터 먼저 처리를 합시다. 버튼들은 전부 버튼이라고 바꿔놓죠. 그래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button 버튼 01 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복사를 컨트롤 C 해서 그대로 2부터 쉽게 패트 대신에 바꿀 수 있게 패트 3도 버튼 3, 4도 버튼 4, 5도 버튼 5, 6도 버튼 6으로 네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립트를 보면 여기 타겟을 눌러보면 버튼은 버튼대로 밑에 무비 클립은 무비 클립대로 나오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비 클립이 이 패트 01 이게 이제 패트 오브젝트가 이제 성장됐죠. 네임은 또 여기서 골라서 비저블. 그러니까 패트 01이라는 무비 클립이 비저블한 거를 어떻게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오퍼레이터는 이제 equal 줘야 되겠죠. equal 이제 익스프레션에는 이제 우리가 뭘 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직접 넣는 게 0이다 그럼 비저블이라는 의미는 그 보이게 하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비저블 하게 하는 것을 0에 둔다. 그 패트 01이라는 무비 클립이 비저블한 것이 0이라는 의미는 false예요. 1이면은 참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실행시켰을 때 이 패트 01이라는 그 영상이 안 보이게 돼요. 한번 여기 레이아웃 씬에 나가서 이게 01인데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그러면 사라졌어요. 2번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스크립트로 가서 스탑을 하고 스크립트로 가서 모든 그림을 처음에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이미지만 나오게 하려면 지금처럼 일단 딱 창이 열렸을 때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명령을 주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6개의 이미지를 다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 주면은 너무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6개니까 다행이지 작업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은 수의 저런 무비들을 다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 스크립트 중에 반복문을 쓰면 좋아요. 반복문 예를 들면 for문을 써보죠. 반복한다는 거니까 루핑이죠. 루핑에서 for문을 쓰는데 이때 for문의 이쪽 스크립트 도움말을 보면 처음에 initial loop statement 이곳에는 시작값을 보통 줘요. 그래서 i라는 걸 많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는데 i가 1일 때 1로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loop condition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i가 지금 전체 6장의 그림이니까 7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 다음에 end loop condition에서는 i가 일씩 증가해라 이렇게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동안 이제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을 줘야 되죠. 아까처럼 여기에